어서 와. 야, 이게 무슨 일이래? 잠깐만 있자. 오늘 무슨 날인가? 뭘? 오빠랑 저녁 먹고 싶어서 그러지. 괜히 난리야. 야, 이걸 다 네가 사온 거지? 나 오빠가 하도 그래서 대리모 포기했어. 내가 양보한다 진짜. 대신 내가 낳을게. 내가 낳으면 되지? 너 할 수 있어? 너 입덧도 못 참고 일도 중요한 애잖아. 그런 거 다 포기할 수 있어? 할래. 할 수 있어. 대신 인공수정하자. 뭐? 인공수정? 그게 뭔데? 병원 가서 오빠 정자를 받아서 내 배란기에 맞춰서 내 몸속에 인공적으로 넣는 거야. 시험관 수정 말고. 아니, 뭐가 그렇게 복잡해. 아기의 3대 조건. 너, 나. 어? 저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? 배란기 맞추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아? 오빠는 백수지만 난 매일 촬영 있다고. 내 스케줄에 맞춰서 가능한 날 딱 성공하고 싶단 말이야. 이게 자연 임신하고 다른 건 성공률, 적중률. 봐봐, 애들이 수능 시험을 볼 때도 적중률이 높은 책으로 공부를 해야 시험을 잘 보잖아. 그리고 성공률이 높은 학원에 들어가야 대학에 착착 붙잖아. 야,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? 아, 내가 안 된다니까. 나 바빠서 날짜 딱딱 못 맞추고, 거기다 전에 그런 수술도 해서 가임력도 떨어졌다고. 그때 혜림이 언니가 그랬어. 나 자궁에 유착 생겼다고. 오빠. 야, 너 저기 내려줄 테니까 택시 타고 들어가. 나 누구 좀 만나러 가야 돼. 누구? 투자자. 왜 하필 이 시간에 만나는데? 아, 그 사람이 퇴근하면 모잔다. 됐냐? 아, 몰라. 나 마음 정했어. 나 다 그만두고 애 가질래. 빨리 병원 가서 정액 받아줘. 내려. 아. 알았어. 왜 되게 안 듣네. 정액이 있어야 대리를 쓸 수 있는데.